본격적으로 장마가 시작됐어요. 아직은 종종 햇살이 비치는 7월의 첫 주. 비가 쉼없이 쏟아질 즈음에는 일상의 속도도 조금은 느려지곤 해요. 오늘은 하늘이 맑아서 어쩐지 개운한 아침이라 부지런히 집을 정리해요.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리모컨들은 자석과 바구니를 사용해 자리를 지정해 주었어요. 건조기가 생긴 뒤로 이불 세탁이 정말 편해졌어요. 물 세탁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하고 평소에는 건조기로 먼지만 털어줘도 훨씬 개운해요. 간밤에 잘 마른 세탁물 먼저 꺼내야겠어요. 새로 구입한 트롤리는 세탁 전용으로 무척 잘 쓰이고 있어요. 우리 집은 세탁기랑 건조기 거리가 멀어서 특히 유용하고 빨랫감이 많은 여름철에 정말 편리해요. 열심히 돈 모아서 세탁기랑 건조기 기능이 합쳐진 걸 사야지 하면서도 한편으론 안방에 건조기가 있어서 이불 먼지 털기 편한 건 꽤 만족스러워요. 매일 아침 개운하게 이불 먼지도 털어내고 기분 좋은 향까지 즐겨요. 이제 큰 선풍기를 꺼내야 할 때가 된 것 같아요. 요 근래 구입한 물건들 중 가장 만족도 높은 트롤리. 바구니가 큼직하고 바퀴가 달려있어서 세탁의 모든 과정이 편리해졌어요. 바구니 통째로 휙휙 가지고 다니면서 정리하니 동선이 짧아지고 한결 수월해요. 사소한 아이템들로 살림에 큰 도움을 받을 때 살림이 조금은 더 재밌어지는 것 같아요. 아침 이불 청소와 세탁 정리가 끝나면 욕실로 향하곤 해요. 아이가 물놀이를 정말 좋아해서 욕실 청소에 손이 많이 가는 요즘이에요. 욕실 청소 도구들은 벽에 붙이는 고운 거리를 사용하니 공중부양이 되어서 좋더라고요. 금세 더러워지는 변기도 수시로 닦아주고 청소 도구는 정해진 자리로 돌아갑니다. 매일 조금씩 청소하면 살림의 무게도 조금은 가벼워져요. 필요한 물건들을 몇 가지 구입했어요. 그중 첫 번째는 카펫 미끄럼 방지 패드. 한번 구입해서 사용해봤다가 너무 좋아서 재구매한 제품이에요. 안방에서 사용 중인 카펫가 자꾸 미끄러져서 붙여봤는데 생각보다 고정이 잘 되고 패드를 붙인 채로 세탁도 가능해서 좋더라고요. 거실 카페트에도 붙여보려고요.
여름엔 커다란 카페트보단 이렇게 작고 가벼운 러그가 좋은데 고정이 안 되고 자꾸 움직여서 불편했었거든요. 이렇게 간단히 패드만 붙여줘도 안정감 있게 착 고정이 되니 정말 추천하고 싶은 아이템이에요. 이렇게 사소한 부분들이 모여 집이 단정해지고 예뻐져요. 뭔가 효율적이지 못한 수납 상태. 안 쓰는 가구 고정용 플라스틱이 있어서 활용해 보려고요. 간단히 양면 스티커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2년 전에 사은품으로 받은 가구 고정 장치를 이렇게 쓰게 될 줄은 몰랐어요. 수납장이 높아서 안쪽 공간을 사용하기 불편했었는데 이렇게 부착식 네일이 따로 판매되고 있더라고요. 집에 남는 리빙박스 뚜껑을 사용해서 네일판으로 변신해 볼 예정입니다. 마찬가지로 양면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하는 방식이에요. 필요한 자리에 착 붙여주면 완성. 이제 위쪽 공간도 좀 더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물건들의 자리도 조금씩 바뀌었고, 작은 변화로 더욱 실용적인 수납이 완성되었습니다. 아이가 어린이집에서 받아오는 식단표들, 집밥 메뉴 선정에도 꽤나 도움이 돼서 모아두고 있어요. 투명 클리어 파일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 종이 양이 많아지니 자꾸만 벌어져서 신경 쓰였어요. 그래서 작은 사이즈의 자석을 구입해 보았어요. 간단히 테이프로 붙여서 고정해주니 착착 붙는 게 어찌나 기분이 좋던지. 잃어버릴까 늘 신경쓰던 CD 플레이어 리모컨. 리모컨도 자석을 붙여서 플레이어 본체의 위치를 고정해보면 어떨까요? 생각보다 무척 안정감 있게 잘 붙어요. 주방이나 냉장고에서 많이 쓰는 회전판. 화장대에 두니 화장대 정리가 훨씬 편리해졌어요. 뱅글뱅글 돌아가니 안쪽에 있는 것도 쉽게 꺼낼 수 있고, 회전판을 제외한 다른 공간을 비워두기로 마음먹으니 실천도 쉬워요. 화장대 정리가 쉬워져요. 친정에서 아빠가 직접 키운 채소들을 가득 얻어왔어요. 모양도 제각각인 귀여운 녀석들. 얻어온 채소들로 반찬거리를 만들어두려고요. 커다란 노각은 처음 받아봤는데 마침 요즘 아삭한 오이무침에 푹 빠져있던 터라 노각으로 만들어보려고요. 일반 오이와 달리 씨가 커서 파내고 사용해요. 감자는 된장국에 넣으면 좋겠어요. 싱싱한 시금치 한가득, 먹기 좋게 썰은 감자도 한가득, 고춧가루 솔솔 뿌려주고, 청양고추도 듬뿍, 좋아하는 두부도 아낌없이 넣은 푸짐한 우리 집 된장국.
노각은 1cm 정도로 두껍게 썰면 더욱 아삭하게 즐길 수 있어요. 소금에 잠시 절여두고 양념을 만들어 볼게요. 양념은 우리의 식탁에 있는 레시피를 매번 따라하고 있어요. 너무 맛있어서 주위 친구들에게도 여기저기 알리고 있는 양념 소스. 이 맛에 중독되어서 요즘 하루에 오이 두 개씩 먹고 있어요. 통깨 솔솔 뿌리고 참기름 둘러서 한 번 더 무쳐주면 완성. 이 양념장 정말 정말 추천해요. 식량을 든든하게 채워두니 뿌듯하네요. 이 기분 좋은 날씨는 비 오기 직전의 폭풍 전야일까요? 베트남 여행을 갔다가 사온 루아 커피. 더 사올 걸 후회하고 있어요. 친정 엄마 아빠를 모시고 함께 다녀왔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오랜만에 본 것 같았어요. 가정을 꾸리고 엄마가 되니 나 살기 바쁘다는 핑계로 신경을 많이 못 써드렸어요. 더 늦기 전에,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부모님께 잘해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깊이 깊이 새기고 돌아온 여행이었어요. 마음을 다잡고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도록 노력해야겠어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